안녕하십니까? 신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사고 예언서의 궁극을룰이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심볼 마크를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엘리안 심볼 마크의 뜻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심볼 마크인데 이 뜻은 위로 향한 이 삼각형 화살표, 여기서 화살표를 뜻하는 것입니다. 화살표, 위로 향한 이 삼각형 화살표는 우주의 무한성, 무한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향한 화살표는, 삼각형 화살표는 물질의 무한성을 뜻합니다. 위로 향한 화살표는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며,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는 물질은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우주는 무한히 끝없이 크고 물질은 끝없이 작다. 이것을 이 삼각형 화살표 두 개로다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나타냅니다. 이새 을자 두 개, 을, 을은 두 마리의 새, 쌍을은 무한한 우주에서 모든 물질은 없어지지 않고 그 형태와 성질만 바뀌며 영원히 순환한다는 물질의 순환성과 시간의 무한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별과 스와스티코 만자를 안에다 넣어서 우주의 무한성과 물질의 순환성을 나타내는 이 문양은 세계 역사와 종교 문헌에서 이어져 내려옴을 발견할 수 있으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과학기술로 DNA를 설계하여 창조하신 우주의 다른 행성에서 육신으로 살아계신 엘로힘이 전해주는 메시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양이 격암 남사고 예언서에서 궁극을룰로 그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궁극을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사고 예언서의 궁극을룰이 바로 그 문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뜻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은 불화 향면, 궁궁은 화하지 않고 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화하지 않고 면을 향하고, 삼각형 화살표에는 바로 면이 있죠. 세 개의 면이 있습니다. 이 면이 서로 맞닿게 하면 바로 이 모양이 되죠. 바로 다윗의 별 모양이 됩니다. 이 모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글은 동서배, 동서로 등을 대고 했습니다. 서로 등을 대고, 이렇게 동서로 등을 대고, 이 다윗의 별 모양이다, 이런 뜻이죠. 궁지 간추로 십승인가, 그냥 궁으로 가는 사이에 난다. 십승을 사람이 깨닫는다. 이렇게, 이게 궁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렇게 알아보고 공부를 하면은 이것을 이제 라엘리안 십승, 십승은 라엘리안을 뜻하는 것입니다. 십승을 깨닫는다 이런 뜻이죠. 라엘리안을 알게 된다 이런 뜻이죠. 종지 소원 성취, 쫓아가면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바로 그것을 그 뜻을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방향으로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그 뜻으로 가면은 바로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런 뜻이죠. 궁궁 상화 향면 대좌, 궁궁이 서로 화하여 향하여 대면하여 앉는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같은 뜻이죠. 궁궁이 서로 대면하여 면을 대고 앉는다 이 뜻이죠. 이 모양이 다윗의 별 모양이 되죠. 만궁 지간 추로 신공, 이건 궁이 차가는 사이에 난다 신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이
무언의 심벌 마크를 알아가면은, 그러면 그 뜻을 알게 되고, 우주의 무한성을 알게 되고, 물질의 순환성을 알게 되고, 우주의 삼라만상을 그 이치를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의 능력이죠, 그것이. 인인 독습 무문도통, 사람이 읽고 읽히면 그럴이 없어도 도통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똑똑하지 않고 유식하지 않더라도 이 글을 듣고 익히면은 누구나 다 한다는 얘기죠. 알수 있다는 얘기죠. 우울쌍쟁 1승 1패,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이 쌍을은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패한다. 바로 이것이죠. 이렇게 만자,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패한다, 눕는다. 이 만자 스와스티커를 뜻하는 것입니다. 종횡지간 추루 십자, 종횡으로 가는 사이에 난다 십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만자에서 이렇게 종횡으로 가는 사이에 여기 십자가 나죠. 그 뜻입니다. 인인각 득지 영보 초자, 사람이 깨닫고 얻고 지혜로우면 길게 보존되는 초자. 이것을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알아보고 깨닫는 사람은 바로 길게 보존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좌우 상교, 좌우로 돌아가는 을은 서로 사귀고, 이렇게 같이 겹쳐놓으면은, 한 번은 서고, 한 번은 눕는다. 한 번은 이렇게 서고, 한 번은 눕죠. 또이 만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쌍을 지간 추로 10승, 쌍을로 가는 사이에 난다 10승이, 쌍을이죠. 이것이 쌍을로 가는 사이에 가운데 이게 십자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성리지각 무언불통, 성품을 다스려가면 깨달을 것도 없고 원치 않고 통한다. 원하지 않고 통한다. 이것은 이 성품, 이제 이 가르침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품만 가진다면 사람은 누구나 다 깨닫고 다 이제 통한다는 뜻이죠. 성품. 가르침의 말을 다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중요한 것이죠. 사고 합체, 입의 지전, 사고를 합체하면은 예루가는 전이 된다 했습니다. 이 사고, 그럼 전자가 되죠. 전자가 됩니다. 사고 지간 추로 십자, 그래서 사고로 가는 사이에 십자가 난다. 여기서도 이렇게 밧전자가 나죠. 밧전자에서 여십자가 나옵니다. 이 자꾸 이렇게 그 여십자를 얘기하는 것이 이 여십자의 그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여십자의 그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골대세정 목욕탕, 뼈의 때를 깨끗하게 씻고 끓는 물에 목욕하네. 이것은 이제 이 통상적 과거의 관념,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새로운 가르침으로다가 따라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호 구달, 교달 성 전지, 전을 하루 5번 입에 달고, 사기어 달고, 하루에 이루어 전으로 가라. 이것은 발성 명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을 하루에 5번, 발성 명상을 하루에 5번씩 하라는 것입니다. 발성 명상을 함으로 해서, 자신의 이게 의식을 각성시키고 자신의 능력을 배가시켜 깨달음의 길로 다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발성 명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오구지간 추로 십승. 오구는 이제 입구자가 다섯 개인데 이 밧전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큰 입구자 하나에 가운데 이제 네 개의 입구자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시가 난다. 여기서도 10시가 나죠. 탈겁 중생 변화지전, 위협을 벗은 중생이 변화의 전으로 간다. 바로 이 두려움을 없애면은 이제 이 가르침을 두려움 없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모든 세상 삼라만상에 다 호언이 보이면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정탈기 우미반지도, 깨끗이 벗고 그리 바르게 쌀 소반의 그림으로 간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이걸 이제 깨달음을 이렇게 얻고 예, 바른 진리의 가르침으로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이 랄렌 부부한테서 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아주 쌀알의 수반처럼 깨끗하게 벗은 쌀알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렇게 벗은 깨끗한 쌀알처럼 그림이나 글이 아주 예? 바른 글만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궁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 활활의 노래, 궁궁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 교감 남사고 예언서는 이렇게 예, 아주 여러 다른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인들은 알기 어렵다, 궁궁을. 그렇죠. 이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이 심보를 일반 사람들은 뭐알 수가 없죠. 우주가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쉽지가 않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가 않죠. 구공시구생. 궁궁은 화살시 입구자로 난다. 이 뜻이죠. 궁궁은 활, 그러니까 이 활공자는 화살시 입구자처럼 생겼다. 이런 뜻이죠. 화살시 입구자로 어떻게 있을까요? 바로 이 삼각형으로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화살표를 나타내면서 입구자다. 삼각형으로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냥 입구자는 사각형이고, 화살표 입구자는 바로 삼각형, 요 모양을 뜻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도 궁궁,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한 글귀입니다. 이것이, 요 글귀가. 양궁부지 배궁, 양궁은 화하지 않고 궁이 등대고 있다. 이것도 이제 화하지 않고 겹쳐지지 않고 이렇게 등대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등대고 있다. 쌍궁 상화 만궁. 쌍궁은 서로 화하고 물고비 치는 궁이다. 서로 이제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서 물고비 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물고비 친다는 것은 이 파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높낮이가 물이 높낮이가 생기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높낮이가 생기죠. 이렇게. 궁궁은 이렇게 높낮이 치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놓여진다 이런 얘기죠. 엇갈려서 위로 하나는 향하고 하나는 밑으로 향하고 이렇게 놓으면 물부딪히는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 방법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궁궁 빔은 이로움이 있는 궁궁을 숨긴 그로른 바로 이 교감유로이죠. 사고지간 신공구 숨쉼의 공으로 가는 사이에 신의 공부가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교감유로를 이렇게 풀어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공부하니까 바로 랄렌 부분 들어가 향하는 바로 신의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랄렌으로다가 들어가면 바로 신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랄렌 부분 대의 회원은 바로 도통군자들입니다. 노소 남녀 유무식간 예, 남녀노소 무식해도 몸은 도통 세부지 그럴 리 없어도 길로 통하는 것을 세상은 알지 못한다. 바로 그것이죠. 그럴 리 없어도 배운 게 없고 뭐 이렇게 예, 똑똑하지 못하더라도 이것만 들으면 다 알게 됩니다. 다알 수밖에 없어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궁궁가는 여기서 이제 끝나고 을가를다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 글자죠. 세 글자 두 개. 대소 상하 물론 계급. 크고 작은 높고 낮은 계급을 논하지 말라. 만무의시 십공부 십의 공부 하나를 잃으면 만무한 것이다. 바로 이것은 예, 잘났다고 똑똑하고 잘하다고 잘 많이 배웠다고 예, 자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깨달음의 이 가르침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만무하다. 다 잃는 것이죠. 이 가르침을 잘 예, 새겨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배척하면은 예,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헛배운 것이라는 얘기죠. 을을 종횡 십자, 예, 을을 종횡으로 겹치면 십자가 난다. 이것도 이 만자를 이렇게 겹치면은 가운데 십자가 나죠. 뜻이죠. 을을 성화 원지수, 을을 서로 화하면 으뜸으로 가는 수다. 바로 이 만자는 으뜸으로 가는 수다. 이거 무한의 물질이 무한의 순환성을 나타내는 이
이 뜻은 바로 인류를 창조하신 엘로힘이 그 문양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고 알고 간다는 것은 바로 그 수준으로다가 다다른다는 것이죠. 으뜸으로 가는 수죠. 배울 시간 공부 공사 공자 등지고리 가는 사이에 공부는 장인의 글귀 풀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을을 이렇게 이 글을 이렇게 가르침을 듣고 배우면은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장인이 제가 가르치는 이 글풀이 공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을을 도통지리 이로움이 있는 을을의 길로 통하는 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이로움이 있는 이 을을 이 지금 이 공부는 바로 깨달음의 길로 가는 길이다. 이것입니다. 자하 달상 세부지 스스로 아래를 위로 통달함을 세상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이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못났다 자책하지 말고 이 깨달음을 이 가르침을 따르면은 누구나 다 우주적 의식으로 통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라일리안 부부문테의 심볼 마크 이것은 바로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문양입니다. 이 문양은 우주의 무한성, 우주의 섬나만성을 탁 꿰뚫지 못하고서는 이 문양을 나타낼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이 문양은 인류를 창조한 창조주의 문양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을 도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제 설명을 들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